좀 있으면 12시간 넘겠네요. 젠장.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상대가 다리우스입니다. 아, 쌍놈 진짜. 거지 같지요. 그리고 상대가 지금 올해 AD인데 올해 AD일 때는 사실 저는 뭐 그 얼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안 가요. 전 3일체 성애자라. 전 3일체 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아, 안 사요. 안 사.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아, 안 사요. 안 사. 아, 내가 이 속보단 10분 빠르지. 자, 한두 대는 맞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니언이 때려주니까. 이렛만 빨리. 자, 다리우스가 개거지같은 점. CS를 먹으려면 CS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근접 딜러 나서스인데 저 미친 쌍놈은 근접으로 하면은 갑자기 당겨가지고 존나 팸. 아, 빡쳐. 더 심각하게 패는 애들은 어떻게 패냐면요, 당기고 패는게 아니라 평슬로우를 일단 넣습니다. 그러면서 존나 패다가 도망가는거 당겨요. 또 패요. 존나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자, 큐만 끝머리에 안 맞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당기기는 풀이 깁니다. 그동안 잠시 기쁨을 즐기세요. 그리고 지금 아, 갱으로 오는데 우리 편이 올 수도 있는데 랭가가 랭가 믿고 하기에는 또 그런다. 한 6스텝. 아, 신이시여, 전 이걸 버려야 합니까? 네, 버릴게요. 왔어. 아, 너무 좋다. 아, 여기까지 당기니까 너무 좋다. 자, 이거는 게이득. 자식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당기면은 어떡하니? 아, 못 먹었다. 씨. 암흑이 없이는 광명도 없다. 됐어! 짜식이 보니까 슬로우 놓고 아까 얘기한 거 평 슬로우를 넣은 다음에 졸라 패다가 그 당기기는 마지막에 당기는 타입. 그런 타입이네요 보니까. 자, 요런 거는 이제 오히려 무조건 싸워도 됩니다. 큐쿨만 돌 때까지만. 큐쿨 돌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득 본 거 보이죠? 나서스가 아무리 다리우스한테 약하다고 해도 그래도 나서스야 반각이 있고 단단해요. 자, 미니언이랑 같이 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싸워도 됩니다. 싸울 수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요런 경우는 싸워도 돼요. 자, 지금 이길 것 같죠? 이겨요. 요럴 때 이제 도망갈 때 큐 한 방씩 정도는 박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나 아까워가지고 막 믿어 걸면서까지 저거 때려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자, 큐만 안 맞으면 오케이, 이것도 안 맞으면 좋죠. 사실 방금 당겼으면 약간 이득 볼 수도 있었어요. 당겼으면 우리 미니언이 많아서. 근데 일단은 스택 쌓을 때까지는 닥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닥치고 그냥 파밍이나 하는 게 어디가 저거. 자, 궁 온. 자, 요것만. 자, 3, 2, 1, 됐다. 자, 요런 것만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됩니다. 흡혈만 한번 하고, 갖고. 자, 요 정도면 평화로운 겁니다. 나서스가 지금 다리우스 상대로 요 정도로 CS도 지금 다리우스랑 몇 개 차이 안 나고. 이게 평화롭게 지금 파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리우스가 점화가 아닙니다. 테리면 좀
좀 더 맞짱 한번 떠볼 수 있겠다. 점하면은 뭐 사실상 포기해야 되고. 네, 테리니까. 자, 그냥 밉시다. 이거. 자, 만화가 없으면 알아서 써야지 뭐. 자, 경험치만 먹고 집.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쿨감을 넣고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어력과 피통과 쿨감을 한 번에 딱 만족을 시키는 요거. 시대를 초월한다. 자, 우리 미니언이랑 같이 싸워도 애매한데. 미니언도 없는데 싸울 생각하지 말고 저거 먹으면 돼요. 이런 걸로 먹으면 돼. 일단 먹는 거야. 학살 중입니다. 자, 미더를 걸고 Q만 안 맞으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딜교환 하는 거예요. 어차피 두 번 안 싸워. 궁은 아깝긴 한데, 궁은 아까워도 요 정도 피를 까놓으면 함부로 못해. 지금부터 이제 다리우스가. 난 궁이 없지만 쿠션 다 빨던가. 한동안 넌 이제 내 랭가가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야. 근데 함부로 하는데. 젠장. 뭐 당겨줬으면 됐지 뭐. 어차피 이거 파밍할 수 있어요? 자. 자, 여기서 파밍하면 난 행복해. 뭔가 이건. 저런 거는 한 대 정도 맞아도 줘도 좋습니다. 왜 맞아주면 좋냐? 그거 뭐냐? 출혈 걸려있으면 얘가 타워 앞에서 못 까불어요. 오케이. 자, 아리가 오는데, 아, 왈깔라 가는데. 와드 지금 안 깐 것 같죠? 자, 아리가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안 왔고. 자, 위도 2렙. 먹고 이건 먹고. 자, 오는 척 하더니 블루 먹네. 와 씨. 근데 올 수 있어요 블루 먹고. 안 오네요. 자, 위더. 자, Q 이렇게 맞아도 괜찮죠? 딜교환 자체는 이득이니까. 자, 자, 신발. 신발을 산 이유 이것이. 자, 와리가리 대결에서는 딸릴 거 없습니다. 9렙 찍고 이제 템 나오면 그때 보자. 자, 이제 미더 쓰고 버틸 만하다. 자, 무리하지 마. 그냥 밀어줘서 고맙다. 나중에 못 먹어도 되지. 자, 최대한 가고. 다리우스님 여기 있죠. 자, 무리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얘가 계속 밀어주는데 이래주면 고마운 겁니다. CS 몇 개 못 먹는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밀어주면 파밍이라도 할 수 있잖아. 안 밀면 CC도 못 먹어. 아주 고마운 겁니다 이건. 자, 고맙게 계속 당겨서. 지금 스택도 보면 10분의 2 정도 쌓았으면 사실 다리우스 상대로는 성공적인 스택이야. 자, 이제 제가 집에 갔다 와서 쿨감 20%나 30%쯤 되면 이제 노릴 겁니다. 킬을 요 정도면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이거 같네요. 어이, 저런. 저기냐,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를. 킬 먹어도 돼. 나만 방해 안 하면 돼.
자, 우리도 이제 갔다 옵시다. 10초. 집에 갔다가 만화 채워가지고 딱 오면 되는데. 아, 미친! 불클이다.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그런데. 블루! 와, 불클의 블루! 살립시다. 자. 자, 최대한 때릴 건 때리고. 자, 이득 봤어요, 지금 저. 꽤 이득 봤어요. 잡을 수 있습니다, 불클이라도 이제. 자, 가능성이 보인다. 어, 잠깐만, 왜 또 피가. 이 새끼야. 그걸 못 보면 어떡해. 이거 짱나 뒤지겠는데. 다시 시작합시다. 자, 다시 시작. 자, 좀 모두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캐시가 사라졌죠? 갔다 오면 쿨감 30.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집에 갔다 오면 쿨감 30. 이제 이깁니다. 1대1은. 자, 1대1 일단 이겨 놓고 뭐 딴 라인이 뭐 터지든 거 말든 거 그건 나중에 생각 좀 하자. 방어력 90% 지금 탱킹이 안 되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거 탱하러 가서. 아이고야. 오케이. 나쁘지 않죠, 이거? 갑니다. 오케이, 잡았고. 평큐로. 자, 그래도 살짝. 뭐 나름 뭐 이 정도면은 이긴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름 조금 복구는 했어요. 자, 그리고 저거 그냥 1대1로 조집니다. 피 없어요. 반 피면 내가 이겨. 자, 거기다 슬로우도 썼어. 근데 도망갔어. 에이. 에, 아깝다. 먼지로 되돌려주지. 없고. 자, 쓰레쉬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기쯤. 베이스까지 올라오면 이제 골 아프니까 뺍시다. 자, 사람들 올라올 수 있는 게 지금 시야가 여기 안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길로 상대가 올 수 있어요. 자, 방어력. 와, 이 헤르메스 발걸음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 3일째 완성합시다. 완성해야 지금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근데
잠깐만 나도 와드 좀 와드 없나 어디? 아니야 가지마 안가 빼 가방에 싸우는 게 좀 안 이상해서 하지 마 안 갔는데 얘들아! 백핑을 찍었는데! 하나만 더 잡으면은 인정 하지만은 못 잡을 거 오! 안 죽기만 해야 된다 자 1차까지만 밀어가지고 글골이라도 좀 우리 1차 하나도 못 밀었거든요. 끝나지 않습니다. 판타지까지 10킬밖에 차이 안 난다. 어저께는 30킬 차이도 이겼는데. 뭐. 자 일단 1차 돈부터. 너무 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태면 머리통 깨는 건 문제는 없어요 전혀. 자 근데 우리 편이 지금 2차가 다 밀려서 나 빼고는 지금 2차가 다 밀린 상태라 탑에서 1대1 이긴다고 깝치면은 옆에서 누가 한 명 더 와요. 그러면 물이 하면 안 되고 멸망할 운명이었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방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게 천둥이 3개에다가 뭐 얘도 AP 은근히 들어오고 AP 체력 비례 데미지 있어서 안 올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력딜은 다 AD라 가지고 비사지를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된다. 자 그래도 망한 것 같아도 한 20분에 한 400은 쌌거든요. 이 정도면 20분에 400이면 좀 망해도 이제 뺍시다. 씨. 안 될 것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내라. 자 빼라고 무조건 얘기하고 아리가 어차피 있으니까 라인 클리어하면서 버티면 버틸 수 있거든요. 저기 이니시가 좀 애매해. 이니시가 물론 저렇게 나가서 이제 죽어주는 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리고 쌍 밀어서 일단 타워에 좀 꼬라박게 하고 복귀합시다. 수비는 해야 됩니다. 저거 밀리면 운영하기 너무 어려워서 아리가 있으면 일단 수비는 되는데 웬만하면 자 웬만하면 되지만 그래도 좀 불리해 보여서 일단 걸고 가자. 생각에 이거 가는 게 나아졌다. 무시하게 너무 세다 AP가. 자 일단 1대1은 다 이겨야 되는데 다리우스가 이긴다고 장담을 못해서 우리 편 타워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지금 글골 때문에. 자 다리우스 있죠. 한 번 더 밀고 갑니다. 백킹 찍어주고 지금 일단은 바드는 던지는 것 같은데 약간 바드가 계속 죽어요 나가서. 자 일단은 아이고 죽겠다 이거. 됐어 잡았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죽어야지. 오케이라고 도망 미더 걸고 도망. 자 한 대는 맞아도 아직까지 몰라 아직까지 몰라요 집중 제발 가지마. 난 보인다 베베가. 베베가 지금 보이거든. 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거든. 빼야돼 빼야돼. 자 마방 말고 물방울에 닥치세요.
마방 말고 물방망 올리세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자, 나는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 뭐 우리 팬이 좋은 조언을 할 때도 있는데 나쁜 조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씨발 50%인데 말라고 들어. 도박이야? 아니잖아. 그냥 자기 판단대로 가는 겁니다. 자, 1150원 팔면 돈 안 되고 아직 100원 더. 거의 안 맞아 남의 조언은. 그리고 이거 가야되는 이유가 여기 붙어있는 치유효과 25%가 이거 증가 장난 아닙니다. 나서스가 씨발 Q로 흡혈하는 거 이거 저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어차피 좀비같이 버티는 게 나서스라. 자, 비사지 일단 완성하고 그 다음엔 뭘 가야 하느냐. 얘 때문에 피통이 올라가는 방어템인데 크리가 란도인 갑니다. 애쉬가 아니나 다를까 크리 50% 지금 벌써. 자, 이런 거 좀 맞아도 되고. 자, 미더 더럽고 이건 가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몸 대주면서 그냥 싸우면 몰라. 아직까지 몰라. 이거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얘들아 딜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아, 애들 일단 졸라 놀긴 노네. 아,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니까. 지금 보면은 딜을 잘 안 해 애들이. 앞에서 맞아 주고 있어도 나중에 이제 어차피 얘 큐 쿨 돌면 아마 계속 죽을 텐데. 죽을 못 했는데 그걸 보면 피통 방어를 올릴 수밖에. 이거 딜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피통 방어 왜 안 막지?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2차도 제가 막으러 갑니다. 얘 둘이 거는 혼자서 막을 수 있으니까. 타워에 텔탈. 아야 터졌다 터졌다 터졌고. 난도 이거 재료 맞지? 오케이. 자, 밑에 애들 여기 있는데 텔타서 합류하면 됩니다. 텔타서 없고. 아, 이게 오공이 안 보이게 들어와서 인식 걸면은 몰살 각이라 무리 안 하고. 자, 가갑을 진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자, 무리할 필요 전혀 없고 내가 잘리면 바로 바론이고. 자, 일단 하나. 다행히 지금 방어력 안 올려 얘들. 얘도 지금 신발이 있다이면 들어온 거 내가 다 맞으면서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그냥 내가 버티는 수밖에는 답이 없어 지금까지는. 이거 지금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혼자 핑징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반이야 반. 반이면 갑니다. 이건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공수고. 자, 이건 가야 돼요. 우리도 한 방 잡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도망. 그렇지, 다 잡았지. 가. 내 탱대 나 탱대
아줌마 애들 피 좀 찾아드려야 되는데. 맞고 있는 건 안 돼. 왜 아주머니들 피가. 왜 아주머니들 피가. 됐다. 자, 반쯤 역전 됐습니다. 완전은 아니에요, 아직. 완전 역전은 아니고 반쯤 됐어요. 왜냐면 이게 글로벌 골드 차이 따라잡았고, 바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저쪽에서 이제 밀고 드러나는 거, 이거 한 번만 막으러 가면 되는데, 아, 시대도 완성이 나죠, 이게. 반쯤 역전해서 반쯤. 가는 김에, 먹고 가자. 자, 삼바다만 안 주면 됩니다, 삼바다만. 가자, 가자. 아, 씨, 못했다. 에이. 왜, 당겨보게? 아니야.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아직까지. 자. 자. 아직, 제가 있기 때문에 돼요. 제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됩니다. 나설 수와 함께라면! 자, 이거 이제 죽여야 돼요, 이거. 자, 죽이고. 씨발, 내 거리 얼만데? 까분다. 자, 밀어. 파워 데미지, 무시하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정도 딜은 나올 겁니다. 밀러라. 자. 자, 그냥 미니언 다 끌고 와가지고. 됐어. 안 돼, 안 돼. 난 너희들을 믿을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하자.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밀라고 그냥 핑 한 번만 찍습니다. 누군가는 밀겠지. 간단 호도만 내리세요.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돼! 어쩔? 자, 600. 두 방이면 잡는 소리인데. 고. 자, 이러면 이제 정비시키면 사실상 역전입니다. 앞에서 내가 맞아만 주면은 애들이 이제 그 이긴다라는 걸, 그 이기는 뽕맛을 봤잖아. 이기는 뽕맛을 봤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제가 앞에서 몸빵 대고 있으면 싸울 겁니다. 무식하게 다리우스한테 뭐 다 끊긴다든가 이따위 뭐 그것만 아니면 뭐 오공한테 다 죽는다든가. 근데 오공이 지금 성장이 잠깐 멈췄어요. 제 기억에 멈췄죠. 지금 13렙밖에 안 되지. 그래서 오공이 뒤에 있는 사람을 다 못 잘라. 결국은 정면 한타를 해야 돼. 정면 한타는 근데 내가 지금 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란두인. 자, 이제 강압. 멸망할 운명이었을지. 자, 보자. 일단 드래곤은 우리가 하나도 못 먹었기 때문에 이거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편 한 명이 지금 빠지긴 했는데, 근데 뭐 무리하지 맙시다. 안전하게 가요, 안전하게. 저는 뭐 지금 30분에 막 지금 뭐 전스택 이런 거 아니거든. 계속 운영시키고 오더 내리고 하느라 지금 많이 못 컸어요. 그래서 뭐 잘 크긴 했는데 스택을 못 쌓았다는 소리인데, 하여간 스택을 지금 못 쌓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 막 혼자서 다 때려 죽이고 이런 건 안 돼. 적당히 혼자서 이제 막 애들 쳐 죽이는 정도지. 자, 지금 일단 불리한 거에서 글로벌 골드는 이제 뭐 바로 먹고 1차, 2차, 3차 막 밀면서 좀 따라잡았고, 2차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 밀게 안 밀어요. 몇 명이 올지 몰라요. 다 오죠? 애들한테 이거 밀라고 핑 찍고. 저건 믿깁니다. 밑에 두 명 있는데 그냥 잘린다고 생각해. 우리 편 잘리면은 탑 2차까지 밀 겁니다. 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애들이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데 바텀 갈지 탑 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탑이네. 자, 바텀도 제이스가 갖고 요 정도면. 자, 몇 명이 오느냐인데. 자, 파밍만. 자, 이거 위드 넣었어요. 위더, 위더 됐다. 자, 그리고 얘만 잡으면 됩니다. 내가 맞으면 돼요. 내가 맞으면, 내가 맞으면 돼. 내가 맞으면 돼. 내가 맞으면 돼. 땡겨 쏘 이 새끼야!
후피알, 후피알. 제이스 보이는 것 같아. 제이스 보이는 것 같아. 까! 됐다. 대신에 이겼다. 이건 이겼다. 됐지? 이렇게 되면은. 자, 승리. 가! 가! 밀어! 자, 핑을 일단 찍는 이유가 기껏해 5공 20초인데, 5공 20초면은 이거 밀 수 있어. 자! 1번을 존나 눌렀는데 이거 안 옮겨놔가지고 안 나갔어. 난 액티브를 1번 아니면 4번 했어 이거. 속으로 시간이 그냥 나가지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점사하면 터집니다. 슈퍼 미니언이 많아서. 끝! 그래서 게임은 뭐다? 우리 편이 던지건 뭐건 일단 포기는 하지 마라. 포기를 안 하면 역전은 됩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거 봤으면 추천 한번 해야 되지 않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어? 아하, 다들 고생했어. 자, 그냥 이렇게 딱 쿨하게 한마디 딱 남겨주고 개꽁승이네 이랄 그 자격이 없지. 할 거면은 동사도 죄송요. 그럼 딱 이런 애들한테 어, 쌀 수도 있지. 쌀 수도 있지 뭐. 직겜 해요. 딱 이러면은 얼마나 서로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 딱 이러고 이제 그래프를 볼까? 그래프를 보면은 자, 딜량이 전부 다 별로 안 나왔는데 결국은 딜량 잘 나와가지고 환타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운영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임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뭐 받은 배량이야 뭐 씨 앞에서 다쳐 맞았는데 많이 맞았겠지 뭐. 하여간 게임은 요래도 질 수도 있어. 그럼 지면 지는 거지 뭐. 어떻겠어. 백년, 천년, 만년 다 이길 거면 페이크 하지. 그죠?